안녕하시죠? 똑똑하게 생긴,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마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이 학생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키워드가 재밌어요. 며루치입니다. 며루치. 왜 며루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어저께는 이 학생의 누구나 피그, 미니 피그 어제 그려드렸고, 오늘은 이제 지금 재미있는 키워드를 가진 며르치라는 학생을 스케치합니다. 아마 남매는 참 다정한 것 같아요. 왔을 때도 우리 식당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재미있게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옷도 빨간 옷이네요. 빨간 티를 입었습니다. 공부 잘하게 생겼죠? 원래 이렇게 안경 낀분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벌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제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안경 낀 애들이 확실히 공부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책을 너무 많이 들여다봐서 그런가요? 근데 이제 왜 메루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메루치보다 훨씬 큰 돔, 제 거제도에서 가져온 돔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좀더 진한 색깔 들어가야 되겠죠? 머리 색깔이 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쁜 학생 며루치라는 키워드를 했지만, 쇼트 영상에는 어떤 재미있는 음악을 넣어야 할 텐데, 지금 그리면서도 어떤 음악을 넣을까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쇼트 영상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적당한 걸딱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 또 같이 만나요. 누나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기면서, 다음에 그림 원본 찾아가실 땐 아무 때나 찾아가셔도 되고요. 1년 내내 아무 때나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상은 바로 카톡에 딱 담으세요. 많이 지나가면은 찾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또 이따 봐요.